천원궁 전승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일 예배가 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천일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교인국 신종종 메시아 천보 승리와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특별정성이 매일 아침 6시 청파동 원본부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천심효정 부흥마당 철야정성은 3구역 주관이며 천주청평수련원 천심원 특별기도실에 가서 특별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정성과 철야정성에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번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봉헌을 위한 210일 특별정성 안내입니다. 2022년 10월 7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이며 오늘 176일째 정성을 전세계 식구님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천승교회 식구님, 모든 식구님들이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 승리를 위해 내외적 210일 특별정성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천승교회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4번 서울 북부 대교구 청년대학부 희망누리 야외 예배입니다. 예, 오늘 오후 2시 소성전에 모여서 출발하오니 청년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번입니다. 신교인국 천일국 안착시대 천보 입적을 위한 천보 성주식이 4월 23일 예, 성일 예배 시간입니다. 예, 10시에 천승교회 대승전에서 있습니다. 주인태 회장님의 주례로 말씀 및 천보 성주식이 진행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추후 공문이 자세하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추후 공문이 자세하게 내려오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4월 5일 남산시민대학은 서울특별시 본회의장에서 10시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이때 강사는 김용호 시의원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서울특별시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니까 남산시민대학의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번과 8번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9번은 천원궁 천승교회 봄단장을 위한 특별헌금 안내입니다. 천승교회 건물 외관 도색과 실내 정비 및 환경 정리를 하여 봄단장을 하고자 하오니 식구님들의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신한국 QR 예배 출석 어플인 효정관리 설치 안내입니다. 천승교회 예배 출석 체크를 위한 개인 QR코드 등록이 진행되어집니다. 어플 설치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어플 까는 방법을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을 주보를 보고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식구님들은 각 구역 사무실로 오시면은 아니면 사무실로 1층에 있는 교구 사무실로 가셔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못하시는 분들은 각 구역 사무실이나 1층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신한국 16주 효정 전도 수행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오는 4월 6일부터 시작되어지며 신청은 4월 3일까지입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천보 교육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신통일 한국을 위한 원로의 서울 북부 희망전진대회가 4월 20일에 천승교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국가 원로분들과 원로 목회자님들과 UPF 평화대사분들과 65세 이상의 원로 식구님들이 오며 희망전진대회에 꼭 참석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나바다 상설 매장 운영 안내와 4월 효정 천보 특별 수련 안내 및 효정 천보 특별 대역사 사전 예약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천일국 소식을 마치고 구역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입니다. 오늘 대예배 후 식구 총회가 있습니다. 1구역은 식구님들은 꼭 식구 총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구역 안내입니다. 이마무라 준고 서병일 3만 가정 권사님의 부친이신 이마무라 코지님께서 2023년
3월 31일 향년 87세 일기로 성화하셨습니다. 이마무라 코지 식구님의 영계 안착을 위해서 식구님들의 기도 정성 부탁드립니다. 이 구역 안내 및 봉사 및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구역입니다. 연속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성동구 효정봉사단 동 책임자분들과 3구역 임원과 중심 식구님들은 다음 주 예배 후 바로 2층 천보교육센터 강의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역 소식을 마치고